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역시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는 러시아 쪽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정쟁이 정말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인데도 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뭐 미국, 서방 할 것 없이, 나토 할 것 없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꿋꿋하게 좀 버티는 느낌입니다. 네, 좀 많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6월에 디폴트 난다는 뭐 이런 설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EU가 그저께죠. 5월 31일에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원유 수입을 제재를 한다고 이제 결의를 어떻게든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네, 그렇죠. 상당히 시끄럽게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헝가리라든가 이제 폴란드 같은 동유럽 회원국들이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이 부분이 이게 막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 이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영국 같은 경우도 좀 몰래 잠깐 그 러시아산을 그렇죠.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인도가 그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해서 다시금 정제 판매를 하는데 다른 나라 기름하고 섞어가지고서 블렌딩해가지고 지금 팔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우랄산 원유, 쉽게 해서 러시아 원유가 시세보다 한 35달러 정도 지금 싸게 원유가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 지금 우리가 뭐 한 115달러 정도의 WTI나 브렌트유가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한 80달러 정도의 배럴당 지금 사가지고서는 가지고 와서는 이걸 정제해서 팔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자료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이 우랄산 원유하고 브렌트유 간의 그 가격의 스프레드 비교를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냐면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 시점이 가운데 이제 선이 있는 데인데 그 자리에서부터 계속 쭉 떨어졌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한 35달러 정도까지 이제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브렌트유하고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쭉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걸 가지고서 득을 보는 게 그 제재를 걸든 말든 상관없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몰래 움직이는 네네. 그런 국가들만 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그렇네요.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 그러죠. 그 OFAC, US OFAC이라 부르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현재 인도가 이렇게 대규모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걸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이런 원유 이 하루에 그 수입하는 이 양이 이만큼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역시 우랄산 원유를 몰래 수입해서 쓰는 국가들은 뭔가 차익을 얻으면서 뭔가 해결하려는 모습을 각자 도생의 모습이 약간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잡힐 기미가 안 보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네. 지금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 특히 뭐 CNBC에서 지금 나온 이런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원유가 상당히 그 많이 바다 위에 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가다가 지금 그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다 2월 27일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쭉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됐을 때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죠. 네. 지금 여기에서 이 제재 핵심이 뭐냐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을 때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막겠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배로해서 받는 즉 유조선으로 받는 거는 아직 거기에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온 거를 전부 다 물동량을 이 배로 돌리다 보니까 이 선박으로 가는 이 러시아 원유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가는 게 바다에 떠 있는 물량은 6월 이후에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지금 현재 제재가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자리에서부터는 일단 배가 가는 게 보통 65일에서 70일 정도를 소요를 하기 때문에 러시아 특성상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6월 이후부터는 이 물량이 자꾸씩 줄어들 확률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 EU가 파이프라인으로 원유 수입 금지를 하게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어딜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어딜까요? 독일이 제일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독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EU에서 지금 막상 자기들이 천연가스에 이어가지고서 이제는 원유까지 끊었는데 근데 정작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는 이 EU를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독일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역시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의 이제 상하이 봉쇄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뭔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전쟁, 러시아 전쟁과 이 유가가 잡혀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하루 쉬고 또 이제 새롭게 오늘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 이틀 화요일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그 물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1조 이상 매수를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선물도 좀 들어온 상태인데 이런 강한 매수세가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현재로 봤을 때 이게 조금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좀 불명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속성이 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조금은 약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슈와 좀 대응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셀럽을 말했지를 통해서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계 셀럽들의 말말말 최은 캐스터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럽 말했지 최윤입니다. 우리 시장은 쉬어갔지만 셀럽들의 말은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따끈따끈한 뉴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현지 시간 6월 1일에 뉴욕 금융회의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전에는 경제에 먹구름이 있다고 말했지만은 But I'm going to change it. 이제는 말을 바꿔야겠네요. 경제의 허리케인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현재로서는 상태가 양호해 보이지만은 그 허리케인이 규모가 작을지 혹은 샌디와 같은 초대형 폭풍일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샌디는 2012년에 동부를 강타한 엄청난 허리케인입니다. 특히나 제이미 다이먼은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유가는 배럴당 아마 150달러에서 175달러까지 치솟을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페드 측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규모의 이 긴축을 해본 적이 없다라면서 우리는 역사책에 나올 법한 이 장면을 현재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경고를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제이미 다이먼이 이러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경기 소비재들의 주가가 내렸다라고 CNBC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 뭐 시장에서는 지난주 뭐 조금 반등이 있었으니까 뉴욕 시장이 이제는 좀 바닥 잡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다이먼 회장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이먼 회장은 지금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티익스프레스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갈 준비하는 그 자리에 와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좀 더 많은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그 연준이 강력한 조치들을 계속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증시의 충격이 역시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하락의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최현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바로 두 번째 셀럽의 말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메타의 CEO인데요. 약 2시간 전쯤에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 시대가 끝을 났습니다. After 14 years, 14년간 저의 좋은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셰릴 샌드버그가 메타의 CEO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라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있었던 이 부분이고요. 메타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는 제품 과 비즈니스 그룹을 통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메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마크 저커버그의 이야기인데 오늘 뭐 외신들 조금 전에 이제 새벽에 이 가장 탑 기사로 도배된 것이 이 기사였습니다. 셰릴 샌드버그가 메타를 떠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 샌드버그가 나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쉽게 얘기해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네,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조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이번에 요 페이스북에서 나왔던 요 게시물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 왓츠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여러 이
뭐죠? SNS. 이런 네. SNS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메타하고 연결할 것인가? 즉 메타버스와의 이제 그 어떤 움직임을 앞으로 더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SNS를 가지고 짧은 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해왔던 것들이 주가 된다면은 앞으로는 이제는 메타버스를 위주로 해가지고 좀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간에서의 움직임, 그 안에서의 소통을 좀 더 위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확률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의 뭐 가장 키맨 중에 하나였던 쉐리 샌드버그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겠다.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사인일지 아니면 뭔가 불안감에 보이는 그런 사인일지는 한번 계속 좀 추이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메타 플랫폼의 이야기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셀럽은 또 누굴까요? 최훈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전기차와 관련된 셀럽의 말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요. 반면에 GM은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쉐드 벨츠가 현지 시간 5월 23일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GM은 볼트 EV 2022년의 가격은 26,595달러부터 시작합니다. 5,900달러를 인하한 가격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러한 가격 조정은 EV 시장에서 to stay competitive,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입니다라는 발표를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CNBC 측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GM이 왜 이런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제너럴 모터스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은 GM 쪽에 전기차 이야기인데 참 마지막에 최영 캐스터 이야기했지만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가격을 올려도 지금 모자랄 판에 박리담회 하겠다는 걸까요? 뭘까요? 지금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네. 첫째는 뭐냐면은 우선 GM이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우선은 네. 그 전체적으로 출혈 경쟁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일단 전기차 시장에서 우선은 조금 더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GM이 만들어내는 전체 매출에서 이 볼트가 차지하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고 갈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첫째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너럴 모터스는 충분히 앞으로 이제 갈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현재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해봤자 1250불 안 넘어갔어요. 네. 그 정도인데 그리고 뭐 주정부에 따라서는 뭐 좀 더 주는 게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줄이겠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배터리에 관련된 원자재들을 자기들이 어떻게든 자급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이제는 2차 전지가 그야말로 원자재 전쟁이 돼버린 상황에서 네. 예, GM이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일단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GM이 뭔가 2차 전지 또 원자재와 관련된 해결책을 정말 뭔가를 해법을 얻어낸 것인지 이것이 또 앞으로 공개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과연 GM의 앞으로 이런 가격을 인하하는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이 통할지 여기에 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함께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또 왓츠업 그리고 셀럽 마레치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소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